먼저 도깨비 속 마성의 명대사. 그 첫 번째 주인공, 도깨비 공유의 로맨틱 명대사입니다. 안 피한 건데? 한 번 피하는 것도 어려웠어. 아, 저 진짜 저장을 멋있었어. 안 피한 건데? 한 번 피하는 것도 어려웠어. 아, 지금 따라한 거예요? 아니, 써먹으려고. 참나. 아니, 따라한 거예요, 나중에 써먹으려고요. 아, 현 짜증나지, 지금. 현 짜증은 뭐야, 진짜. 현 짜증은. 공유의 명대사 중 단연 넘버원으로 꼽히는 건 바로 이거죠. 김고은에게 설렘을 느끼게 된 순간, 그가 읊은 이 시.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아저씨. 김인육 시인의 사랑의 물리학을 낭독하는 공유의 목소리, 그리고 김고은을 바라보는 그의 아련한 눈빛. 첫사랑이었다. 이런 거짓말을 아예.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하지. 공유 뻥쟁이! 뻥쟁이! 뻥뻥뻥! 이 장면이 방송된 후에 이 시가 수록된 책이 순식간에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공유가 로맨틱한 명대사로 여심을 홀렸다면요. 저승의 이동욱은 특유의 츤데레 위로법으로 남녀 모두의 마음을 홀렸는데요. 고시원에서 죽음을 맞은 귀신에게는 이 생에서 수고 많았어요. 조심히 가요. 의사 선생 응급처치 덕에 이 환자는 살았습니다. 이렇게 묵묵히 위로를 건네는 저승사자.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명장면. 바로 죽음을 맞이한 시각장애인이 저승으로 향하는 문에 들어섰을 때 먼저 간 게 마음 쓰였는지 아까부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은 해피가 잘 알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공유와 이동욱만큼 여심을 사로잡은 1인이 또 있었으니 같은 여성인 김고은 역시 멋있어 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 바로 써니역의 유인남입니다. 저는 얼굴의 명함이에요. 얼굴에 딱 써있죠? 예쁜 사람. 그야말로 매회 사이다 같은 대사를 쏟아낸 유인나. 그중에서도 이 장면.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해야죠. 안 보일 때 더 열심히 하면 사장은 몰라, 알바생. 놀아. 등에 충고를 날리는 등 이 걸크러쉬 매력에 남성들뿐 아니라 여성들까지 입덕하게 만들었죠. 딱 앉아요. 죽여버리기 전에.